350 더하기 9를 나타내는 수다. 따라서 이렇게 수를 우리가 말하자면 분해를 해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 난 다음에 850과 350을 더하고 6과 9를 더하자. 이런 뜻이죠. 그리고 난 다음 850에 350을 더했더니 1200, 6과 9를 더하면 얘가 15. 그래서 합쳐주니까 1215.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.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주는 것이죠. 그러면 또 다른 문제는 어떻게 주어질까? 이 문제는 여러분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. 계산이 성립하도록 길을 따라가 선으로 그으시오. 계산이 성립한다라는 건 지금 여기 처음에 주어져 있던 수에다가 어떤 수를 더해 주었을 때 나오는 값이 4423이다 이런 뜻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통 이렇게 1의 자리 숫자끼리의 합만 보고 답을 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4에다 1을 더하면 일단 3이 안 나오죠. 4에다가 6을 더해도 3이 나오지 않아요. 아 그러니까 이거 가운데 게 답이지.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친구들 많은데요. 일단은 길을 따라가 선으로 긋는 건 이렇게 답이 되는 거지만 여러분이 확인할 때에는 1564에다가 무엇인가를 더하여 4423이 되었으므로 받아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1과 6을 더해서 7이니까 이때 5가 들어가야 받아올림이 있어서 표현될 것이고 1과 5를 더해서 6이니까 6보다 작은 수 4가 나왔다면 받아올림하여서 8이 될 것이고 1과 1, 그 다음에 2를 더해야 4가 될 것이다. 따라서 이 가운데 수입니다. 이렇게 표현해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네요. 이렇게 개념 첫 번째 내용 함께 했어요. 이 개념 속속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. 합니다. 개념 속속 두 번째 내용으로요. 덧셈 살펴봤으니까 이 두 번째 내용에서는 뺄셈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하겠죠. 감 잡았을 거예요. 그러면 뺄셈도요. 사실 우리 세로 형식으로 계산하는 방법 매우 익숙할 텐데 이거 말고도 우리 사고력을 키워야 되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두 수의 차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. 그러면 412 빼기 135가 주어져 있단 말이죠. 여러 가지 방법이니까 사실 우리 교과서를 보면요. 제일 먼저 수 모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었을 거예요. 그림에 대한 설명도 여러분이 잘 눈여겨서 살펴보아야 하고요.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할 방법 첫 번째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? 412 빼기 135인데 이 방법은 가짓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. 412에서 130만큼을 먼저 빼자. 이거 13 아니고 130이에요. 그래서 130을 뺐더니 남는 것이 282가 되어지더라. 130만 뺀 거죠.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5를 빼어버리자. 그럼 이렇게 해서 5를 뺐더니 277의 값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요. 아닙니다, 선생님.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. 다르게 하는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. 그럼 이 두 번째 방법은 뭐가 되느냐? 이렇게 하세요. 412에다가 5를 더해주고 135에다가도 똑같이 5를 더해주는 거예요. 각각의 수에다가 5를 더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417에서 이거 140을 빼세요.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돼요. 그러면 이때 빼어서 나온 값은 역시 277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. 이렇게 뺄셈을 할 때는요. 두 수의 똑같은 수를 더하고 난 다음에 빼어도 역시 계산의 결과가 처음과 같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? 선생님 저는요 그렇게 하는 것도 쉽습니다. 412에서 135를 뺄 때 412는 400 더하기 12니까요. 400에서 135를 먼저 빼고요. 남아있는 12를 더하려고 해요. 좋습니다. 이렇게 계산했을 때에도 역시 여러분 그 값은 277로 나타나질 테니까요. 이렇게 뺄셈을 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.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로 형식의 셈이더라. 그래서 네 번째 방법으로는 412에서 135를 빼어 나타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. 그런데 이럴 때에는요. 같은 자리에 놓여있는 숫자끼리 계산해야죠. 그런데 방법 중에 잊으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? 바로 그것이
받아내림이에요. 같은 자리 숫자끼리 뺄 수 없으니까 윗자리에서 받아내림하여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받아내림을 해주고 12에서 5를 빼어 7이라고 적습니다. 0에서 3을 못 빼죠? 받아내림이 또 필요해요. 10에서 3을 빼어 7이 되고 3에서 1을 빼어 2가 되는 것이다. 역시 그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항상 그 계산의 결과는 똑같게 나타나진다라는 것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확인시켜드린 거예요? 그러면 세 자릿수의 뺄셈은 이와 같은 형태로 해결을 하는데 만약에 그 수가 네 자릿수로 바뀌면 어떡하죠? 이럴 때에는요. 여러 가지 계산의 방법들이 있지만 이제 수가 커졌으니까 여러분이 계산할 때 조금 더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돼요. 그러다 보니 3124 빼기 1235라고 나타내 줄 거예요. 사실 선생님도요. 솔직히 말하자면 이렇게 세로 형식으로 고쳐서 계산하는 것이 아직도 제일 편해요. 그러면 이렇게 자리를 맞췄으니까 같은 자리에 놓여 있는 숫자들끼리 뺄 건데 받아내림하고 14에서 5를 빼어 9, 1에서 3을 못 빼니까 받아내림하고 11에서 3을 빼어 8, 0에서 2를 못 빼죠. 그래서 또 받아내림을 하는 거예요. 10에서 2를 빼어 8, 2에서 1을 빼어 1. 이와 같이 1889가 되어지는 관계를 살펴주시면 됩니다. 여기서 선생님이요. 한 가지 방법만 예를 들도록 할 거예요. 왜냐하면 네 자릿수 정도 되면은요.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쉽게 느껴질 테니까요. 그렇지만 요건 알아야 돼요. 여기 11은 실제로 110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. 여기 있는 10이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그 값을 1000을 나타내 주는 거랑 같아요. 그리고 숫자 2는 2000이 되는 거랑 같고요. 각각이 실제로 나타내는 값이 얼마인지 이거는 꼭 생각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에요. 이렇게 우리가 뺄셈의 여러 가지 방법을 살펴보았다라는 거죠. 그러면 이렇게만 넘어가기 좀 아쉽죠. 뺄셈에 관련된 개념 다지기 문제들 만나보도록 할게요. 이 문제에서는요. 903 빼기 497이라는 것이 우선 주어져 있습니다. 그러면 이때 여러분이 어떠한 형태로 뺄셈을 할 것이냐. 903이라고 하는 건 900 더하기 3으로 생각을 하고요. 또 여기에다가 497을 빼라고 했죠. 얘가 중요해요. 얘가. 뭐냐면 497을 빼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497이 500에 가까운 수니까 이때 500을 먼저 빼고 3을 너무 많이 뺐어. 그래서 더 빼내준 3만큼을 다시 더해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주면